장동윤 씨는 미스터리 바보촌에 잠입한 비밀품은 여장남자 전녹두 역을 맡았습니다. 서주시고요. 왼쪽부터 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가운데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다시 오른쪽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다시 가운데 봐주시고요. 이번에는 전녹두에 맞는 그런 캐릭터에 맞는 포즈가 있을까요? 굉장히 매혹적이고 상대방을 유혹하는 그런 전녹두, 어떤 포즈가 좀 적당할까요? 소나트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벌써부터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장동윤 씨 모시고 포토타임 진행해봤습니다. 자리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박불가 사격 여신 김소연 씨 모시고 단독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조선 제일의 사이다의 땀을 가진 과부촌의 단발 요정 동동주 역을 맡았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가운데 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오른쪽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다시 가운데 봐주시겠습니다. 트레이드마크인 단발머리가 정말 사랑스러운데요. 특유의 미소 한번 쏴주시겠습니까? 네. 단발머리 요거 한번 더 갈까요?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연 씨까지 단독 촬영 진행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방 여심 저격에 나선 강태우 씨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조선의 요생남, 요리하는 섹시한 남자 차율무 역을 맡았습니다. 과연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왼쪽부터 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가운데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오른쪽 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시 가운데 봐주시고요. 요생남이라는 별명이 극 중의 별명인데, 요리하면서 나올 수 있는 멋진 포즈가 있을까요? 어떤 요리를? 네, 하나, 둘, 셋, 써는, 넷. 좋습니다. 손아트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감사합니다. 강태우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은 말이 필요 없는 배우죠. 정준호 씨 모시고 단독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위태로운 왕, 광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훌륭한 군주의 자질을 가졌지만 권력에 집착하는 인물인데요. 왼쪽부터 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오른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가운데 봐주시고요. 이 카리스마에서 손아트가 귀엽게 나오면 어떨까도 궁금하거든요. 미소와 함께 손아트 발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감사합니다. 정준호 씨였습니다.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자, 이어서 배우들의 케미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발칙하고 유쾌한 조선 로코를 완성할 장동윤, 김소연 씨를 무대 위로 모시고 커플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장 남자 녹두와 세상 까칠한 기생연습생 동주의 기상천외한 로맨스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두 분 서주시고요. 네, 이번에도 왼쪽부터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음은 중앙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어서 오른쪽 봐주실까요?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가운데 다시 봐주시고요. 두 분 커플 케미, 손아트 이렇게 반쪽씩.
뭐 준비하신 게 있으신가요? 좋습니다. 준비하셨군요. 하나, 둘, 셋, 넷. 이어서 손아트도 한번 이렇게 반쪽씩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장동윤, 김소연 씨였고요. 장동윤 씨는 잠시 무대 아래로 보시겠고요. 김소연 씨는 이어서 강태호 씨와 다시 한번 커플 촬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호 씨 무대 위로 오시겠습니다. 두 분은 어린 시절부터 특별한 인연으로 얽혀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인연일지 벌써부터 궁금하네요. 네, 굉장히 예의 바른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가운데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오른쪽 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가운데 봐주시고요. 강태호 씨가 김소연 바라기, 김소연 바라기로 이제 역할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김소연 바라기 어떤 그 포즈가 있을까요? 소연 씨를 딱 바라보는 그윽한 미소. 하나, 둘, 셋, 넷. 두 분 한번 귀여운 모습으로 손아트 작게 가볼게요.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김소연, 강태호 씨였고요. 두 분 자리에 그대로 계신 상태에서 네, 장동윤 씨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세 분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네, 과연 세 분의 예측 불허한 로맨스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왼쪽부터 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중앙 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번엔 오른쪽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다시 가운데 봐주시고요. 김소연 씨뿐만 아니라 두 남자 배우분도 정말 너무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쁜데 꽃받침 세 분이서 같이 예쁘게 한번 해볼까요? 네. 그렇죠. 네. 하나, 둘, 셋. 이것도 좋은데요?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자, 세 분 촬영, 마치겠고요. 그대로 계신 상태에서 정준호 씨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분 단체 사진 이어가겠습니다. 네, 좌측부터 정준호, 장동윤, 그리고 김소현, 강태호 씨 순으로, 자리를 또 이렇게 서주셨네요. 자,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가운데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자, 오른쪽 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시 가운데 봐주시고요. 이렇게 네 분 계시니까 약간 큰 형님부터 막내 동생까지 가족이 함께 있는 것 같은데 팔짱도 이렇게 끼면서 약간 가족 케미 같이 한번 연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가운데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감독님까지 모시고 단체 사진, 완전체 사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김동휘 감독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독님 가운데로 서주시고요. 자, 왼쪽부터 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가운데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오른쪽 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시 가운데 봐주시고요. 감독님께서 조선 로코 녹두전 하면 다섯 분 모두 파이팅 하면서 네, 각오를 한번 다져보도록 할까요? 감독님. 조선 로코 녹두전 파이팅!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조선 로코 녹두전 연출을 맡은 김동희 PD입니다. 저희 작품은 미스터리 임진왜란 직후를 배경으로 과부들이 많이 모여 사는 마을에 어떤 비밀이 있고 그곳에 비밀을 파헤치러 들어간 여장남자 녹두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시작되는 드라마입니다. 과부촌 옆에 기방이 하나 있는데 그 기방에 사는 예비기생 동주와 두 사람이 얽히면서 달콤달콤한 이야기가 많이 펼쳐지고요. 그리고
동주를 좋아하는 율무, 그리고 저희 드라마의 무게중심을 잡아주시는 광해까지 해서 네 분이 저희 드라마의 어떤 밝고 어두운, 가볍고 무거운 것들을 균형을 맞춰주면서 저희 드라마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방송될 드라마를 위해서 그동안 몇 달 동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휘 감독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장동윤 씨부터 차례대로 배역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 록구 녹두전에서 전 녹두 역할을 맡은 배우 장동윤입니다. 작품 소개 말씀하시면서 인물 소개를 같이 잘 해주셔가지고 중복되는 말일 것 같긴 한데 전녹두는 자신에게 얽힌 어떤 비밀스러운 일을 파헤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과부촌에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과부촌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장을 하게 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녹두가 이제 무예도 뛰어나고 여장을 했을 때도 어떤 굉장히 귀엽고 약간 앙증맞은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모습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동윤 씨였고요. 여기서 김소연 씨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동주 역할을 맡은 김소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맡은 동동주라는 역할은요. 나이가 어리지 않음에도 만년 예비기생이고 또 춤도 잘 못 추고 노래도 못하고 굉장히 그런 재주는 없지만 손재주는 유일하게 뛰어나서 많은 걸 만들 줄 알고 또 어떠한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오로지 그 목표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물인데요. 이제 녹두를 만나고 또 새로운 감정을 느끼고 또 많은 변화를 맞이하면서 조금씩 많이 달라져 갈 예정이니까요. 드라마 끝까지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소연 씨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태호 씨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 록구 녹두전에서 차일율무 역할을 맡은 강태호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번에 맡은 율무라는 역할은요. 굉장히 유유자적한 삶을 즐기는, 그리고 요생남이라고 불릴 만큼 요리를 좋아하는 그런 선비고요. 과거서부터 동주에 대한 연모를,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항상 늘 온화하고 따뜻한 미소를 담고 있지만 감정적이기보다는 되게 이성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태호 씨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준호 씨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녹두전에서 조선의 임금 광해 역할을 맡은 정준호입니다. 네, 뭐 광해의 인물은, 광해라는 그 조선의 왕은 아마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들 보셔서 그 광해라는 왕의 캐릭터를 아마 짐작을 이렇게 많이들 하실 텐데요. 저도 이제 이 드라마 의뢰를 받고 또 기존에 나왔던 영화나 드라마를 또 다시 시간 날 때마다 보면서 참 고독한 왕이고 또 권력에 집착하면서 상당히 늘 하루하루를 위태롭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왕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광해라는 역할을 이 극의 중심에서 그걸 이끌어가는데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고독한 왕으로서의 번민하고 고뇌하는 그 광해 역을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준호 씨까지 인사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기자님들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까지 배역 소개와 인사 말씀 들었는데 궁금한 점이 참 많을 것 같거든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일간스포츠 이하연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장동윤 씨랑 김소연 씨랑 강태우 씨한테 질문 드리겠는데요. 우선 장동윤 씨, 여장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티저 같은 게 공개가 되면서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했는지, 좀 여장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게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김소연 씨랑 장동윤 씨 하이라이트 보시다가 크게 웃으시던데 왜 웃으신 건지 궁금하고, 촬영 현장에서 케미스트리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태호 씨는 웹툰에 없는 역할이신데 어떻게 준비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여장에 대해서 사실 외모적인 부분은 제가 뭐 살을 빼는 거 외에는 크게 할 수 있는 거가 없더라고요. 이제 감독님이랑 뭐 이제 분장팀에서 애를 많이 써주시니까, 그래서 저는 여장을 했을 때 어떤 점에서 가장 차별점을 둘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목소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과부촌으로 들어갔을 때 물론 여자가 저음인 경우도 있지만 그 차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너무 이렇게 막 하이톤으로 약간 희화화되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그 중간점을 찾는데 되게 상의를 많이 하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왜 혹시 아까 빵 터진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하이라이트 영상 보시다가 같이 그 대기석에서 큰 웃음이 나왔었잖아요? 아니, 사실 빵 터진 게 어느 장면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저희가 촬영하면서는 이제 객관적으로 저희를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영상으로 된 거를 이렇게 보니까 되게 그때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래서. 맞아요. 현장에서 사실 웃겨가지고. 장난도 굉장히 많이 치고 네. 네, 많이 티격태격 하면서 찍었다 보니까 막상 이렇게 막 좀 서로 바라보면서 반한다든지 이런 장면을 보면 조금 나쁘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빵 터졌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강태호 씨, 그 이 역할이 웹툰에는 없다라고 이렇게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준비하면서 어떤 뭐 중점을 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아시다시피 율무라는 역할이 원작에는 없는 역할이어서 어떻게 보면 되게 뭔가 부담감도 있고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원작에 있던 그런 재미있는 요소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제가 율무라는 역할이 있으면서 그의 흐름에 맞게 더 재미있고 갈등적인 요소가 뭐가 있을까,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 녹두동주와 동떨어지지 않게 어떻게 해야 조화를 잘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혹시라도 뭐 질문에 대한 답변이 조금 됐을까요? 아니면 추가 질문이 있으실까요? 일단은가?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기자분 계시면 언제든지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 기성 기자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감독님께 질문 드리면, 최근 4극 로맨스물이랑 그 웹툰 원작 드라마가 유행이 되다시피 많이 방송되고 있는데, 원작이 없는 차율무 캐릭터가 생겨난 것 이외에 녹두전만의 차별점과 관전 포인트가 무엇이 궁금하고요. 또 장동윤 씨랑 강태호 씨는 전작이 현대극이자 청춘물이어서 사극톤을 잡기까지 좀 다른 준비 과정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특별히 노력한 부분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동윤 씨가 뭐 여장 연기를 하시면서 목소리에 중점을 뒀다고 하셨는데 반대로 뭐 김소연 씨는 장동윤 씨가 뭐 장동윤 씨에 비해 비주얼적으로 밀리지 않는 뭐 외모를 보여주시기 위해 특별히 뭐 노력하신 부분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원작 웹툰을 굉장히 재밌게 보고 드라마화를 추진을 하게 됐는데 제일 먼저 문제의식을 가졌던 거는 분량이 16부작 미니시리즈를 채우기에 좀 짧다는 점이 저희 제작진으로서는 고민이었고요. 그래서 드라마판만에 설정을 좀 많이 추가했고 인물도 10명 이상 드라마판만의 오리지널 캐릭터들을 추가해서 16부작 미니시리즈로서 이야기가 꽉 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웹툰의 확장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드라마판은 좀 더 인물들의 전사나 혹은 관계망들을 더 많이 만들었다는 점을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1회가 방송되는데 1회는 일단은
전녹두라는 인물이 과부촌에 들어가는 과정을 팔로우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이 남자 주인공이 어쩌다가 과부촌까지 가게 되고 어쩌다 여장까지 하게 되는지가 오늘 나올 방송의 주된 포인트인데 그 감정들을 좀 쫓아가 주신다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분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사극을 이제 준비하면서 어떤 식으로 톤을 맞추고 또 준비를 개인적으로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번에는 김소연 씨부터 한번 답변해 주실까요? 네. 네, 강태호 씨 그럼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드라마를 하면서 사극은 처음이어서 일단 정말 너무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요. 율무가 특히나 동주나 녹두에 비해서 통적으로도 좀 뭔가 좀 낮다고 해야 되나? 좀 진중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확실히 사극 준비하면서 좀 많이 톤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하고 그리고 다른 배우분들하고 수많은 리딩을 거치면서 톤적인 부분과 감정 라인 선을 많이 연습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네. 저는 그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셨다시피 녹두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좀 이렇게 발칙하고 재밌는 부분들이 많아서 톤을 너무 무겁게 잡지 않으려고 오히려 노력을 많이 했어요. 물론 너무 현대적인 그런 말투는 피하려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수정도 하고 했는데 오히려 사극 톤을 너무 잡으려고 하니까 더 좀 무게가 너무 무거워지고 이래서 그런 부분을 잘 조절하면서 재밌게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소연 씨. 저는 생각지 못했던 질문이라 어떻게 답변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녹두가 여장을 하잖아요. 사실 남자가 여장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굉장히 저도 새로웠었고 그래서 막 장난도 많이 쳤었어요. 뭐 예쁘다, 나보다 예쁘다고 얘기도 많이 했었고 현장에서도 막 동주 어떡하냐, 녹두가 더 예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근데 뭐 재밌게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뭐 사실 이 드라마에서 중요한 게 녹두와 외모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뭐 더 이뻐 보여야 된다거나 막 외모에 신경을 써야지 이런 건 없었고 또 동주라는 캐릭터가 외모를 신경 쓰고 치장을 하는 캐릭터가 아니라 굉장히 그냥 막 사내 아이처럼 뛰어다니고 되게 아무튼 그런 화려함이나 외모에 신경 쓰는 캐릭터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은 일단 신경을 덜 쓰려고 노력을 했고 원작에서의 동주의 캐릭터에 더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네 우리 기자님 손 들어주신 분 계시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헤럴드 경제 서병기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질문은 정준호 씨에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드라마가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 청춘 사극을 표방하는 그 극이지만요. 정준호 씨가 맡은 그 역할이 구체적으로 광해라는 임금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가 질문이 생겼는데요. 이렇게 조금 전에도 정준호 씨가 캐릭터 설명을 하셨잖아요. 고뇌하는 좀 연민과 뭐 이런 자기 편은 별로 없고 그런 권력에 대한 뭐 이런 고민을 하는 왕이다. 그런데 사실 그때가 광해라는 왕은 선조와 인조, 조선시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찌질한 왕들 사이에 중간에 있는 왕이라서 아마 이 이야기가 제가 웹툰 원작은 안 봤지만 전쟁 임진왜란 그러니까 후에 사회상이 어느 정도 조금은 그려질 것 같은 광해의 성격을 이야기를 하려면 그런 느낌이 드는데 광해는 그 중립 외교나 이런 거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점에 있어서 고뇌와 권력에 대한 그런 걸 하시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네, 광해라는 역 그 자체가 이제 뭐 그동안에 봐오셨던 여러 가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여줬던 그런 광해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은 이 권력의 중심에서 왕이라는 직책이 결국은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그 정보를 받고
권력 중심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의 얘기보다는 가까이 있는 사람 얘기들을 중점으로 듣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권력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권력 중심으로 들어오려다 보니까 이제 음모를 꾸미게 되고 또 정권의 중심에서 자기들도 한 몫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늘 그 광해는 가장 가까운 오른팔마저도 신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위태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독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죠. 결국은 광해도 가장 가까운 신하마저도 못 믿고 불신임을 한다는 것은 그 중심의 권력에서 결국은 언젠가는 자기도 그 권력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또 운명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위태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늘 고민하고 번민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왕 중에 좀 저평가되신 분이 아닌가 물론 아버지조차도 인정을 못 받았던 그런 왕으로서 그리고 실제 현실에서는 되게 연약하고 또 생각이 정도 많고 또 우리 젊은 친구들하고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는 상당히 또 유연한 또 부드럽고 유연하고 또 이 녹두전에서는 그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조금은 색다른 광해 또 그리고 청춘들과의 만남에서 매력 있고 또 글쎄요 뭐 광해 나이 극중의 나이가 정확하게 뭐 몇 세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젊은 청춘들하고 어울려도 잘 어울리는 그런 유연한 그런 왕으로서 보여지기 때문에 그거 외에 이제 정치를 하는 왕으로서는 상당히 고뇌하고 번민하는 그런 외로운 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녹두전에서는 조금 그동안 봐오셨던 광해보다는 좀 더 현대와 고전에서 잘 섞인 그런 매력적인 그런 중년의 아저씨 왕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을까요, 기자님?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혹시 또 질문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신 분 계시면 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윤호 기자라고 하고요. 저 네. 감독님께 질문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실존 역사적인 실존했던 인물 광해를 데리고 와서 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고증이 필수적이었을 것 같은데 좀 극중에서 다뤄지는 역사적 사건이나 그걸 다루기 위한 고증 과정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드라마는 웹툰을 원작으로 한 청춘 사극을 표방하고 있고 또 그래서 과부촌이라는 실제로 있었을 것 같지 않은 공간을 무대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의 밑에 깔려있는 기본 서사는 또 정통사극의 이야기를 많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존 인물인 광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정통사극과 퓨전사극 사이에서 톤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회의를 하고 이 인물을 어떻게 보여드릴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는 일단은 광해라는 인물을 어떤 역사적 사실에 의거해서 적극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허구의 이야기라는 전제하에 조금 열린 해석을 해보려고 저희는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 광해가 저희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예민함이나 외로움 같은 것들은 아마 사료나 이런 것들에는 별로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저희는 그 시기에 광해가 어떻게 살았을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지에 대해서 창작자로서 상상력을 가미해서 많이 만들어낸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과부촌이라는 공간을 설정하고 여장남자가 나온다고 해서 이야기가 붕뜬 퓨전사극처럼 보이기는 싫어서 저희는 또 나름대로 그 외에 밑받침이 되는 것들을 많이 고증을 고민하고 또 정통사극의 기본에 충실하고자 노력을 했으니까요. 발랄한 퓨전사극과 정통사극을 오가는 이 균형감각 을 발휘하도록 노력한 점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이 좀 충분히 됐을까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손 들어주신 기자분께 마이크 전달됐고요. 导演, 各位 주연, 你们好, 我是 台湾 프라이데이 来的 刘博元.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 프라이데이 유백환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我想请问一下 金所炫跟江泰武, 想先请问金所炫的是你在这部戏里面饰演的是身体痴跟音痴的女孩，但是实际上你曾经有演唱过电视剧的 OST， 那请问现实中的你比较擅长跳舞或者是 自己 DIY 制作物品吗？ 那另外请问江泰武的是，你在先前演出的作品当中，曾经为了戏牺牲穿着高跟鞋在街上跑步。那请问你在这次的作品当中，是不是有其他什么新的突破或者是牺牲跟尝试呢？谢谢。 먼저 김소연 배우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번 작품에서 타고난 음치, 몸치, 박치지만 모든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금손 동동주 역할을 맡으셨는데요. 혹시 배우님은 동주와 같은 손재주가 있으셔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배우님의 어떤 부분이 동주와 닮았다고 생각하는지 네,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강태호 배우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전 작품에서 하이힐을 신고 도망가는 장면을 촬영하셨는데 이번에도 이번 작품에도 특별한 경험을 하신 씬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김소연 씨부터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손재주가 굉장히 좋은, 유일하게 좋은 게 손재주인 제 역할을 맡았는데, 사실 실제로는 손재주가 그렇게 좋지 않고요. 뭔가를 만드는 걸 잘하진 않지만 그래도 잘 해서라기보다는 그래도 좋아해서 종종 뭔가를 이렇게 만드는 걸 시도해보긴 하는데, 이제 그냥 단순히 취미일 뿐이지 잘하지는 않아서 동주랑 같다고도 못하겠고요. 또 외적인 부분이나 성격적으로는 이제 동주와 비슷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성격적으로 할 말 다 하고 또 이렇게 막 꼼꼼하지 못한, 세심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담기도 했고, 또 약간 불같은 성격도 저한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성격적으로는 동주랑 많이 닮아있고, 외적으로는 단발머리라든지 동주의 그런 의상이라든지 여러모로 다들 많이 도와주셔서 동주의 외관과 비슷해지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강태우 씨. 네, 전 작품에서 네, 밝아웃고 뭐 하이힐 신고 어머니 옷을 빼앗아서 뭐 정말 다양한 걸 많이 했었는데, 이번 작품에서도 일단 우리나라의 전통 옷 한복을 입는다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그거 자체로 되게 큰 영광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사극을 한 적이 있지만 제대로 이 드라마를 준비하면서 또 말 타는 부분에 있어서도 승마도 연습하고 이것저것 또 요리를 하는 남자다 보니 또 평소에 좋아하는 요리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평소에 해보지도 못했던 걸 많이 새롭게 경험한 것 같아서 이 작품을 만나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작품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을 예정인데, 우리 대만 기자님께서 이렇게 맛보기로 잠깐 보셨는데 대만 시청자분들께 녹두전이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일단 확실한 시장에 하나 생긴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장동윤, 김소연, 강태호까지 후배 배우분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셨는데, 큰 형님으로서 뭐 같이 하면서 조언도 해주셨을 것 같고,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을 때 세 명의 아우들 매력이 좀 어땠나요? 매력이요? 우리 장동윤 씨는 저는 그 처음에 연습 때 실물을 보고 야, 여장을 하면 잘 어울리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여장을 하고 났을 때 와, 저렇게 잘 어울릴 수가 있을까? 어허. 전생의 여자가 아니었나? 네. 놀랬습니다. 놀랬고 본인이 아마 많이 노력도 했겠고, 또 그 고운 선과 또 때로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터프가이로서의 매력, 또 때로는 그 여성스러우고 섬세한 그런 연기 표현을
아주 적재적소에 잘 해주는 것 같아서 아주 저 나름대로 선배로서는 상당히 잘 변신을 했다. 박갑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뭐 소연 씨는 아직 저희가 현장에서 붙는 씬이 많이 없어서 가가지고 핸드폰으로 기념 촬영만 한번 했고요. 아직은 촬영한 부분이 많이 없어서 옆에서 이렇게 연기하는 걸 지켜보니까 그 일단 두 주인공 케미가 아주 잘 맞는 것 같고 또 그 소연 씨만의 그 통통 튀는 매력이 그 어떤 여배우도 못 갖고 있는 김소연만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두 주인공 사이에 우리 강태호 씨가 어떤 매력으로 다가갈까? 어떤 매력으로 다가갈까? 만약 돈이냐? 외모냐? 아니면? 손맛입니다, 손맛. 아, 손맛이. 네. 글쎄, 그, 강태호 씨 매력은 되게 무덤덤한데 이 마초적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남녀 주인공 사이에 적절한 그 캐릭터로 배합이 잘 되지 않았나. 그래서, 하여튼 뭐, 두 남자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현장에서 특별히 얘기를 안 해도 본인들이 열심히 잘 해왔고요. 또, 저는 나이차도 좀 나지만 극중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4시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 정통, 우리 감독님 말씀하셨지만 정통 그게 스토리텔링을 따라갈 때는 상당히 정통과 현대 퓨전을 중심선에서 장점을 잘 활용해서 끌고 가지만 또 이 친구들과 어울렸을 때는 상당히 광해의 그 발랄함과 또 귀여움과 또 코믹함을 같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배들 연기에 누가 되지 않도록 선배로서 열심히 회식 많이 시켜주고 열심히 뒤따라다니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장동윤 씨께도 마이크를 넘겨보고 싶어요. 이렇게 정준호 씨와 함께 그 연기를 하게 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실제로 함께 하고 나서 느낌이 어땠을지 또 궁금하거든요. 저는 저한테 너무 대선배님이시고 굉장히 좀 과묵하실 줄 알았어요. 예상했는데 네. 너무 만나뵙고 나니까 친절하게 잘해주시고 그래서 좋았거든요. 고기를 많이 사주셔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막 소고기도 사주시려고 하시고 소고기 이제 그 마음은 저기 뭐 사심은 뭐 기억이 안 나네요. 돼지고기까지가 이제 뭐 그거다 뭐 이렇게 그런 말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사실은 그 녹두전 하고 나서 그 집에 가면 이제 지갑을 이렇게 서재에다 놓으면은 영수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와이프가 녹두전에는 오빠 말고 회식하는 사람이 없냐고. 정말 많이 사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네, 카드 한도를 줄여야 되겠다고. 너무 자주 하는 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선생님. 아니. 벌써부터 이게 훈훈한 친근하게 해주셨죠. 친근하게. 네. 정준영 씨 고기 사주니까 굉장히 고맙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도 좀 몇 번 더 사줘야 될 것 같다는. 아니, 대부분 보니까 네. 연습하다 보면 이제 회식하러 갑시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인원을 보고 인원이 뭐 예를 들어서 한 100명 정도 된다 그러면 소고기집 가자는 뭐 얘기하기가 그게 뭐 네. 엄두를 못 나잖아요. 그거 정신줄 나가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했다는데 그래도 우리 후배들이 이 녹두전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잘 먹여야 되겠다. 선배로서 이 드라마가 잘 돼야 또 우리 3인방이 열심히 해줘서 많은 사랑을 받아야 우리도 또 선배로서 보람이 있고 우리 또 감독님이나 제작자나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주인공들이 더 힘내고 또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저희들 선배들 역할은 우리 후배들이 잘하는 데 뒤에서 이렇게 아버지처럼 또 형처럼 또 선배처럼 이렇게 지켜봐주고 또 뒤에서 응원해주는 게 저희들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뭐 정준호 씨는 또 개인적으로는 아나운서 선배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 매형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아무쪼록 녹두전이 끝나기까지 가정의 평화가 함께 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기자님들 분들께서 네, 질문 있으신 분
저희가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 팩트 문수영 기자입니다. 장동윤 씨랑 감독님께 질문 있는데요. 장동윤 씨는 살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 운동도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몇 킬로 감량하신 건지 캐릭터 준비 과정 좀 더 자세히 답변 부탁드리고, 그리고 감독님은 결과물 보기 전까지는 많은 분들이 장동윤 씨가 여장이 이렇게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어떤 모습을 보시고 장동윤 씨를 캐스팅하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사실 뭐 살을 뺐다기보다 몸무게 변화는 거의 없거든요. 거의 기존이랑 동일한데 운동을 많이 해서 체지방이 빠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원래 얼굴이 되게 통통하고 동그란 볼살이 약간은 컴플렉스였는데 지나면서 계속 조금씩 빠지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렇게 많이 작용을 해서, 그리고 생각을 좀 이렇게 그 여장을 했을 때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선도 그렇게 외모를 따라가지 않았나 생각도 하고요. 그 뒤에 질문이 혹시? 일단 부럽네요. 계속 살이 빠진다고 하니까. 캐릭터 네. 준비 과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은 저랑 아무래도 소연 씨의 케미가 중요했기 때문에 감독님이랑 리딩을 되게 많이 했어요. 많이 하면서 어떤 톤으로 이 씬을 재밌게 살려봐야 할까, 그런 것들 많이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그 외적으로 뭐 아까 저기 강태호 씨 얘기한 것처럼 승마도 하고 무술, 은근히 액션 씬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액션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하면서 정말 약간 훈련받는 느낌으로 몇 달간 되게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장동윤 씨 작품은 학교 2019 뭐 댄보걸즈부터 해가지고 많이 봤는데 점점 더 미모가 물이 오르는 것 같아서 이번 작품도 한번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녹두전을 준비하면서 남자 주인공 캐스팅에 대한 우려를 많이 들었었고 실제로 저와 작가님들도 고민이 많았는데요. 오디션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지금 활동 중인 거의 모든 젊은 배우들을 다 한 번씩은 본 것 같고, 그 와중에 동윤 씨를 만났을 때는 사실 만나자마자 이 친구다 라는 느낌을 바로 받았어요. 연기도 좋았고 목소리도 좋았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연출자로서 가장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남자 배우의 목젖을 매 컷마다 CG를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부담이었는데 저희 동윤 씨가 목젖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닙니다.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보자마자 이 친구다라는 거를 거의 갑자기 사진 플래시가 네. 거의 단번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캐스팅 한 후에는 의상, 분장, 헤어 등을 굉장히 많이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해봤고요. 리딩을 하면서 대사 톤도 맞추고 하다 보니 지금 보시는 녹두의 톤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을까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궁금한 점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 있긴 있어요. 네, 있긴 있어요. 없으면은. 그죠, 그죠. 네. 있긴 있기 때문에,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자, 이어서 강태호 씨께 한번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요생남, 그런 역할을 맡으셨는데, 실제로도 좀 요리에 관심이 있다거나, 좀 재주가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하는 거 좋아합니다. 좋아하세요? 근데 잘하진 않고요. 좋아하고요. 그래도 뭐 된장찌개나 뭐 달걀말이나 뭐 김치찌개 같은 거 친구 오면 이렇게 초대해서 뭐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러고요. 네, 그래서 그래도 나름 뭐 주변 지인분들이 맛있다고도 해서 요리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음식을 주로 이제 자부심 있게 하시나요?
아, 네. 된장찌개인데 된장찌개, 저희, 네, 저희 네, 외숙모께서 된장찌개 너무 잘하셔가지고 전수를 받아서 네. 아 된장찌개였군요. 네 이번 작품에 뭐 된장찌개를 하시는 아 된장찌개는 없고요. 어 네 뭐 송편이나 무슨 떡이나 뭐 어 이제 빙수 제가 동주한테 뭐 만들어주는 게 있거든요. 어 이쁘게 만드니까 꼭 지켜봐 주세요. 네. 네.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녹두전 이후로 KBS 월화극이 이제 좀 휴지기를 갔는데요. 이 마지막 월화극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남다른 책임감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주연 배우분들 아무나 대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준호 씨는 둘째 딸 낳고 육아에 많이 동참하신다고 뭐 종편 채널 같은 데서 많이 드러나 보여지고 있는데 촬영이랑 같이 병행하시기 좀 어렵지 않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감독님도 한번 답변도 함께 들어보고 싶네요. 예, 아무래도 월화 드라마가 없어진다는 게 저희 드라마국 직원 중 한 명으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저희 제가 하고 있는 드라마가 그 마지막, 그러니까 올해의 마지막 드라마가 된다는 것에 많은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드라마가 잘 돼서 이런 드라마 휴지기 없이 계속 드라마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이제 배우분들 답변은 마지막 인사하면서 각오 얘기할 때 함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준호님. 네. 그 종편 채널 프로그램은 작년에 6월 달에 이제 시작을 해서 저희 이제 아내가 이제 그 프로를 고정으로 출연을 하고 있어서요. 제가 남편으로서 가끔 이렇게 한번 시간 날 때 아내가 그 프로를 지속할 수 있도록 예, 지원을 하는 정도고요. 제가 뭐 깊이 관여할 수 있는 시간과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애를 낳아서 애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충분히 그런 프로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 또 애를 키우면서 이 가장의 역할이 예전에는 저도 뭐 사회활동 열심히 해서 생활비 잘 갖다주고 또 교육 잘 시키고 식구들이 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면 그게 가장의 역할인가 가장의 역할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요. 최근에 와서 결혼해서 자식 낳고 같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남편들이 조금은 아내의 그 집안 생활이라든가 또 사회 생활에 친구처럼 가까이서 이렇게 돌봐주고 또 조금만 손을 좀 보태주면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들하고의 그런 소통과 또 집안에서의 가장으로서 조금 더 신경 써서 함께 가정을 이끌어 간다면 오히려 그 정말 행복한 그런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저도 도와주는 입장에서 하고요. 앞서서 감독님 말씀하셨지만 저 연기자들로서는 드라마가 이렇게 폐지된다 또 휴직 기간을 갖는다 이런 얘기가 사실 되게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연기자분들 또 연기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기존의 월화 드라마는 사실 드라마의 상징성으로 볼 때는 한 방송사의 대표적인 드라마고 또 가장 중요한 프라임 시간 때 방송되는 제작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드라마 중에 하나인데요. 어쩌면은 방송 채널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소재들이 너무 다 비슷비슷한 소재들을 연기자들이 이제 다른 연기자 또 다른 연출자분들이 이렇게 드라마를 해서 보여주는데 그거가 역시 좀 휴식기를 갖는다는 의미는 좀 더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뭐 상업적인 드라마는 시청자분들이 좋아해야 되고 또 그 상업적인 드라마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어가려면 또 광고주들이 되게 좋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그런 그 훌륭한 질적으로 좀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고 또
시청자나 광고주분, 그 다음에 이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드라마, 또 좀 더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또 완성도가 높은 드라마, 연기, 또 모든 제작 부분에서 좀 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좋은 작품으로 임하는 자세들을 좀 갖고 앞으로 드라마가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드라마가 또 계속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배우분들을 대표해서 해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또 오해가 있으실까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KBS 월화 드라마가 폐지되는 건 아니고요. 잠시 휴식기를 갖는 거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조만간 다시 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점 좀 유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갑자기 목이 메이네요. 네, 혹시라도 또 질문사항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궁금한 점이 혹시 다 해결됐으면 저희는 감독님부터 이 녹두전 관전 포인트와 시청자분들께 드리는 인사 말씀까지 끝인사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예, 저희 녹두전은 작가님들과 함께 2년 6개월 정도를 같이 고민하고 회의하면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작품입니다. 이미 대본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상태고 한 회 한 회가 쫀쫀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가득하니까요. 이야기의 퀄리티는 믿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회가 오늘 방송되는데요. 1회에서 재미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저희 드라마 안에 사람이 사람을 들고 다니는 씬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들고 다니는 씬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배우분들이 모두 힘이 너무 세서 그 역할을 위해 또 힘도 키우시고 하셔가지고 더미를 쓰지 않고 실제 사람을 다 들고 촬영을 했습니다. 한번 나중에 방송 보시면 저게 진짜 사람이었어 싶은 장면들이 꽤 있을 텐데요. 그런 장면들 한번 찾아보신다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래 준비했고 또 대본과 이야기도 오래 준비했지만 배우분들과도 또 몇 달에 걸쳐서 리딩과 훈련, 아까 훈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승마, 액션, 뭐 아니면 여성스러운 몸짓이나 춤 등 굉장히 많은 것들을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것들을 오늘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동민 씨. 네, 어쨌든 뭐 다 비슷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배우들이 그리고 감독님, 작가님, 우리 스태프분들이 정말 노력한 결과가 저는 묻어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명의 시청자로서도 정말 저희 드라마는 일단 보기만 하면 무조건 재밌을 수밖에 없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종합적으로 코미디도 있고 멜로도 있고 액션도 있고 정통 사극적인 부분들도 있고 굉장히 종합적으로 잘 어우러져서 정말 모든 연령대 남녀노소 분들이 재미를 분명히 찾을 수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내용상의 어떤 스포일러가 될까봐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첫 화부터 저희 종영할 때까지 정말 사랑 많은 기대와 관심 그리고 사랑 주시면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사극 여신 김소연 씨. 일단 이번에 이렇게 동동주란 역할로 조금은 새롭게 약간 외모적으로도 단발로 변신을 해봤고 사실 작가님과 감독님 그리고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오래 잘 준비해 주신 작품이어서 그냥 저는 제 역할만 묵묵히 잘 해내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임했었고 또 현장이 너무 즐거워서 더운 여름이었지만 굉장히 즐겁게 촬영한 만큼 장면들에서도 그런 재밌고 밝은 에너지가 느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시는데 마음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작품이니까 그냥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된장찌개를 사랑하는 강태호 씨. 네, 저도 대본을 보면서 스토리적으로 정말 탄탄하고 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촬영하면서 소연 씨가 말한 것처럼 무더운 날씨였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드라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조선로코 독주전 로코지만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그 안에서도 되게 다양한 장르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서 보시는 분들 하여금 다양한 감정을 느끼실 건데 그래서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 첫 방송 꼭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주로 씨. 네, 개인적으로는 KBS의 아이리스 이후에 한 10년 만에 이제 드라마를 KBS 미니시리즈를 하게 됐는데요. 이 작품 되게 잘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연기자분들, 우리 작가 선생님, 또 제작자 그리고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라도 잘 돼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김동희 감독님이 올해 장가를 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모님께서 올해 아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으로 아마 많은 사랑을 받는 또 많이 인정받는 그런 감독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더더욱 잘 돼야 될 것 같고 녹두전은 알다시피 뭐 정통과 퓨전 사극의 장점을 잘 출연해서 또 그게 스토리텔링도 상당히 통통 튀기고 지루하지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정통 퓨전 사극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조선시대 젊은 친구들의 사랑 얘기와 또 정치 중심에서 있던 고뇌하고 번민하고 위태로운 광해가 이 젊은이들 앞에서는 180도 변합니다. 그래서 이 청춘 커플들의 이 속에서 광해는 어떻게 보면 마음씨 좋은 아저씨 또 재미있는 왕으로서 또 변모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청 바라고요. 저희도 드라마 끝날 때까지 녹두전이 그동안 어느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특별한 드라마로서 선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공동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뜨거웠던 역대급 제작 발표회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기자님들의 궁금한 점 다 해소가 되었길 바라고 오늘 방송이 정말 큰 사랑을 받기를 바랍니다.